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2023년 4월 17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파장을 수습하기 위해서 자체 진상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체 100번 해봐야 덮기, 의혹 파장을 덮기 아니겠습니까? 내년 총선을 불과 1년 앞둔 시점에서 사법 리스크가 당 전반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포석을 깔고 있습니다. 해당 의혹이 민주당 내 각 계파 갈등으로 이어지는 바로 그러한 것이 아니냐. 상당한 우려가 아주 폭포처럼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강선우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부 논의를 마친 뒤에 다음 주쯤에 당내 기구를 통해서 돈봉투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들이 진상규명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어떤 당입니까? 이재명이가 누굽니까? 송영길은 또 누굽니까? 네. 자, 지역구를 서로 이렇게 바톤 타치한 송영길과 이재명. 이심송심. 이심전심에서 나온 말이 이심송심입니다. 그렇게들 언론은 부릅니다. 이심송심. 이 강선우 대변인은 당내 기준 기구를 활용할지 새로운 기구를 만들지는 미정이다 이러면서 내부적으로 진실을 밝히자는 게 지도부 방침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자체 조사를 통해서 부패 정당 이미지를 탈피해보겠다는 의도를 읽히는데 부패는 지금 더욱더 만연되어 갑니다. 파면 팔수록 계속 나옵니다. 처음에 10명, 그 다음에 20명, 30명, 70명, 90명 막 얘기가 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정근 전 부총장이 뭔가를 큰 거를 두서너 개 갖고 있다는 설이 지금 파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터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정근은 나 혼자 당할 수 없다. 이제 흔들자.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닐까요? 자체 조사를 통해서 부패 정당 이미지 탈피하겠다? 이미 부패된 걸 어떻게 탈피합니까? 조사 끝나고 감방 갈 사람 감방 가고 망할 사람 망하고 이렇게 돼도 이 당이 그냥 존속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게 일파만파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경우를 두고 하는 겁니다. 현재 민주당은 줄을 잇고 있는 대형 악재에 대해서 당혹감을 넘어서 공포스러운 모습들입니다. 어떤 의원이 지금 검찰 수사선상에 지금 오르고 있을지, 오를지, 또 오르게 될지, 또 이미 올라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년 총선까지 악재가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정근은 아마 내년까지 갈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돈봉투 의혹으로 인해서 당직 개편으로 겨우 가라앉은 내부 개파 갈등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2021년 당시 전당대회에 선출된 송영길 전 대표는 줄곧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와 밀월관계, 하니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비명, 소위 비이재명계는 지난 대선 경선 때 송 전 대표가 사실상 이 대표를 지원한다면서 이심송심 논란을 엄청나게 회의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이 뭐냐. 이 대표가 이재명이가 대선 패배 후에 송 전 대표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재보선에 출마하면서 거듭 불거졌습니다. 보통 죽고 못 사는 사이 아니면 지역구 그렇게 금방 내주지 않습니다. 검찰의 칼날이 민주당 의원들 정조준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당내 개파 갈등까지 재점화하게 되면 위기감은 한층 더 커져 결국 당이 완전히 폭망의 상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수사선상에 오른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왕창왕창 넘어올 경우에 이재명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던 민주당이 더욱 곤혹스러운 상황에 몰릴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체포 거부? 차기 대권주자 중 한 명인 이낙연 전 대표가 조기 등판해서 현재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죠. 당이 완전히 침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친낙계 의원들은 여러 정치적 갈등을 염두에 둔 듯 이 전 대표의 조기 등판론에 선을 긋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잘못 들어왔다는 아이 뜨고 덤태기 쓴다. 바로 이겁니다. 덤태기 쓰기 싫다. 이재명이 네가 깨끗하게 책임지고 네가 나가라. 그러고 난 다음에나 나가지 같이 와서 덤태기 쓰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검찰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대 당선을 위해서 움직인 캠프 관계자 9명이 9명이 국회의원 등 당 관계자 70여 명에게 9,400만 원 금품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해서 수사하고 있다는 것은 뭐 대한민국 국민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윤관석, 이성만 민주당 의원이 금품 공여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입니다. 이들은 이 두 사람은 핵심 중에 핵심이죠. 송영길의 핵심. 송영길 또 보좌관. 송영길. 송영길이 무사할까요? 절대 무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송영길은 이와 여하튼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나와야 됩니다. 파리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무서운 모양입니다. 추위를 보면서 나오려고 자꾸 발버둥 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송영길, 드디어 운동권이 돈봉투 회오리 바람에 그 중심에 서 있는 회자 인구의 회자되는 사람이 됐습니다. 주사파 운동권, 그들의 도덕성은 어떨까요? 두고 볼만하죠. 이 돈봉투 사건은 이심 송심 돈봉투 파문에 당이 무너지게 생겼다라는 말이 지금 당내에 확 퍼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심 마음, 송영길 마음, 이심 송심 두 사람의 돈봉투 파문에 당이 무너지게 생겼다. 이심 송심 돈봉투 파문에 이제 당은 초토화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계파 갈등이 꿈틀거리고 있는 이 민주당. 참 고약한 당입니다. 이런 당이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 자체, 169석을 갖고 횡포를 부린 당이라는 것 자체, 의회주의를 절단낸 검수완박을 한 그런 정당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정당이 대한민국의 169석이라고 그래서 문재인을 보위하고 문재인을 사랑하고 문재인 뜻을 맞춰서 대한민국이 생각하지 못한 헌법이 아닌 엉뚱한 대로 끌려갈 뻔했던 이 나라의 운명 어떻게 됐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는 어디로 갔을 것 같습니까? 중국 공산당 사회주의 뭐 그런 유형으로 쫓아가지 않았을까요? 중국은 큰 산이요. 우리는 작은 봉우리다. 누가 얘기했죠? 중국 가서 10번의 밥을 먹었다면은 두세 번, 세 번을 빼놓고 7번은 혼밥을 한 그 민주당은 지금 당내 기구를 통해서 빨리 진상 규명을 해보려고 하지만 사법 리스크를 자꾸 번지는 걸 갖다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그 속뻔한 그것을 누가 또 믿어주겠습니까? 고개 드는 이낙연 조기 등판론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낙연이 고개가 쳐들수록 이재명이는 재판부에 가서 사법심사를 받아야 되는 운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5월 중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다고 제가 관측을 했습니다. 근데 5월 중으로 이재명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또다시 문재인은 운명2를 써야 되는 입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